어 누가 네 여라 이거 다 개가 나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. 몇 돈이네? 45, 16, 17, 18만 원. 5천 원 하면 한 20만 원 되겠다 언니. 고장 난 금고 뒤에서 거금이 나왔다. 금고 밑에 20만 원 꺼냈다. 옛날에도 그래. 우리가 그걸 모르고 놓고 바깥으로 대충 어떻게 해줘버렸거든. 그러니까는 자꾸 그 애로 쓰는 게 아마 그냥 주소 우리 가가 수리하면 됩니다. 가 가는데 나중에 우리도 어떻게 한번 보니까 돈이 안에 다 따져 들어갔어요. 그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가져가고 쓰는 게라. 서랍 뒤로 돈이 넘어간 걸 모르고 몇 번이나 금고를 통째 넘긴 적이 있다. 참 아쉽네. 하필이면 장날에 고장난 금고. 덕분에 일찍 은행에 왔다.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한 집. 입고 되니까 네. 오늘 안 바쁩니까? 장례입니다. 오늘 그래도 많이 안 바쁘대. 대략 한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? 몰라. 그런 것도 뭐 생각 안 해보겠네. 대충 월 매출도 모르고. 그래 살지 뭐. 그래도 어떻게 떡집이 운영이 되죠? 그렇지. 일을 내야 하니까. 일을 하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는 것 같죠. 장사하는 집에 들어오는 돈, 나가는 돈도 모른다니. 가계부를 아예 안 쓰세요, 그러면? 가계부, 예, 아예 안 쓴다. 왜 머리가 아프고 안 돼.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요? 뭐 그래도 벌리겠지. 그런 생각하고 삶도 하나하나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그래도 벌리겠지 하고 삽니다. 누구야 뭐 나쁘게 뭘 그거 그때 마지막 내 동생은 물주대. 와 이제 새거라 좋다. 우리 옛날 공고 같네. 오이. 어쩐지 돈 많이 벌 것 같은 좋은 기분. 야, 니 언제 한 달이 얼마나 버노? 벌어가. 모른다. 전혀 모른다. 얼마 버는지 모른다.